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저랑 힙 운동을 해볼 거예요. 짧고 굵게 10분 동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렛츠 킬링 루틴. 자, 힙 힌지부터 진행해볼게요. 고관절을 접었다가 폈다 1분 동안 반복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골반을 접어서 이렇게 무릎을 펴는 것보다 무릎과 골반을 같이 구부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고관절을 접는데 등이 숙여지거나 등이 너무 꺾이지 않게 몸을 통짜로 유지한 상태에서 몸통이 아니라 골반을 중심으로 힌지 자세를 반복할 거예요. 스쿼트의 예비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동작은 스쿼트의 가동 범위를 조금 더 편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아래에 손을 내서 엉덩이 아래 근육이 늘어났다가 골반이 펴지면서 들어왔다가 이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곧바로 하프 스쿼트 들어갈 거고, 이 자세에서 발을 조금 더 넓게 벌리고 조금만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앉고 힙힌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살짝 골반을 접었다가 펴고, 골반을 접으면서 엉덩이가 좀 더 낮아지고, 이 순서로 조금씩 동작을 만들어주세요. 정면에서 보게 돼도 엉덩이가 너무 깊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앉았다가 몸통 근육과 골반, 하체 근육을 천장으로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스쿼트를 진행해 볼게요. 마시고 후. 가동 범위가 더 나아서 하프 스쿼트보다 풀 스쿼트가 편하신 분들은 좀 더 깊숙이 앉으면서 진행하셔도 돼요. 마시고 다음 동작은 두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크로스오버로 런지했다가 돌아오고 바로 반대쪽으로 교차 진행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앞쪽에 체중이 계속 머물러 있을 거고, 뒷다리는 무게중심을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넣었다가 가져오는 느낌으로 앞쪽 허벅지 뒤와 엉덩이를 많이 늘렸다가 앞쪽에 있는 엉덩이를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크로스는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앞쪽에 무게중심이 충분한지 무릎이 너무 불안정하지 않는지를 체크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어깨랑 골반, 내 몸의 박스와 코어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진행합니다. 마시고 마시고. 호흡은 동작 하나당 가장 힘을 쓰는 구간에서 내쉬어 주시면 돼요. 자,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렸고 한쪽씩 앉는 사이드 런지 들어갈게요. 자, 앞에 했던 동작과 비슷해요. 다리가 크로스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넓게 오픈한 상태에서 앞쪽에 체중이 있는데 허벅지 뒤와 엉덩이를 늘릴 거고, 반대쪽 다리는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나요. 스케이트를 타듯이 이렇게 한쪽으로 깊숙이 이 골반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지만 골반의 단차가 너무 심하게 생기지는 않을게요. 체중이 너무 뒤로 가지도 않고요. 발 전체 무게중심 잡아둔 상태에서 안쪽 허벅지의 스트레치. 이 발과 무릎과 골반의 정렬을 유지하기. 두 가지만 신경 쓰면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 않아요. 저랑 조금 더 마주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옆쪽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리버스 런지로 내려갔다가 킥하는 동작을 한쪽 다리만 1분 동안 진행해 볼게요. 런지에서 앞쪽에 무게중심 잡아놓고 킥하면서 뒤쪽 엉덩이 근육에 집중해 봅니다. 앉고 킥. 이 무릎이 너무 뒤로 가게 되면 킥할 때 힘들어요. 앞쪽 무릎도 어느 정도 구부러져서 앞발 위에 무릎과 골반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마시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코어 근육과 왼발로 바닥을 강하게 누르는 푸시하는 힘을 사용합니다. 마시고
뒤쪽에는 무게중심이 많이 없고요. 앉았다가 곧바로 뒤로 킥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주어야 돼요. 곧바로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앉았다가 킥하면서 힙에 집중. 앉고 킥. 앞발에 집중을 해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중심이 흐트러지는 분들은 벽이나 의자, 폼롤러 같은 거를 잡고 진행해 주셔도 괜찮아요. 앉고 복부 근육을 살짝 집어넣고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엉덩이와 이 밸런스, 중심 잡는 근육이 같이 단련될 거예요. 앉고 킥. 앞발에 있는 발바닥 전체가 넓게 바닥에서 중심으로 무게를 잡고 있어요. 앉고 양 엉덩이가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옵니다. 자, 와이드 스쿼트예요. 안쪽 허벅지를 타깃할 거고 깊숙이 앉았다가 일어나 볼게요. 앉았다가 나 조금 더 유연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고 진행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내려갔을 때 무릎이 너무 모이거나 너무 과하게 열리지 않도록 발끝 라인에 맞춰서 무릎 각이 열리는 거. 그리고 그에 맞춰서 골반이 열렸다가 안쪽 허벅지가 스트레치 되고 일어나면서 수축될 거예요. 마시고 마시고 바닥을 중심으로 내 몸이 위로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강하게 발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근육을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마시고 마시고 자, 다리를 모아서 한쪽 다리를 열어주시고 어부덕션 동작을 1분 동안 진행합니다. 왼다리는 곧게 펴되 무릎이 너무 과신전이시는 분들은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근육의 연결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중심을 계속 왼발, 보여지는 오른발로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바닥을 넓게 펴주시고 아치를 위로 계속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스탠딩 레그가 허벅지 안쪽 근육이 센터라인 쪽으로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을 거예요. 동시에 다리를 드는 쪽에 엉덩이 옆쪽으로 내 다리를 높이 그리고 멀리 뻗어내는 느낌을 사용해봅니다.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이에요. 자, 곧바로 반대쪽 다리 이어가 볼게요. 1분 동안 한쪽 다리를 쉬지 않고 어부덕션 동작을 하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분들은 30초씩 끊어서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하고 번갈아가면서 진행해 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과신전 체크해 주시고 바닥으로 강하게 스탠딩 레그 힘 쓰고 있는 거, 센터 라인으로 쓰고 있는 거. 다리는 높이 드는 느낌보다는 멀리 뻗는 느낌으로. 엉덩이에 쥐가 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키가 위로 커지는 느낌이에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화이팅!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풀 스쿼트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아까 우리 하프 스쿼트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이 내 골반이 앉아지면서 골반과 무릎이 같이 열리고 일어나고 반복할 거예요. 앉고 충분히 앉았다가 일어나고 측면에서 봤을 때 골반이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골반을 충분히 접었다가 일어나는 느낌으로 혹시 골반이 앉아서 가동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앉는 깊이를 줄여주시고 조금 더 다리를 열어둔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돼요. 너무 빠르지 않게 충분히 풀 스쿼트라는 자세에 집중해서 진행해 볼게요.
앞서서 사용했던 하체 근육들의 느낌이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10분 동안 힙을 불태울 수 있는 루틴을 해봤는데 하루 1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틈새 운동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니까 엉덩이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하루 10분만 시간 내서 오늘 클링 루틴을 따라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